품격에서는 동서양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테이블 매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 어떤 분야 누구와도 저녁 먹으면서 서너 시간 즐겁게 담소를 나눌 만한 교양과 매너를 갖춘 사람이라면 글로벌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호치민은 1911년 6월 프랑스 기선 아미랄 라투시에 트레빌호의 주방 보조로 고용되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지배국 프랑스로 유학을 가던 청년은 배 안에서 수시로 펼쳐지는 프랑스 식탁 문화를 접하면서 후일 세계 최강대국 프랑스, 미국과 대항해 이길 상숙무공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는 젊은 시절 꽤나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하루 벌어 끼니를 굶어가면서도 돈을 모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부자들만 다니는 고급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행색과 신분이 너무 초라해서 여러 차례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부자가 오나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힘들게 번 돈을 한끼 식사에 다 바치려 하는가? 오나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생활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디 한번 우리들의 방식을 배워보게. 그리하여 오나시스는 식탁 매너에서부터 상류층 문화를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된 오나시스는 그들로부터 일감을 받아내어 결국에는 세계적 부호가 되었습니다. 장시간 디너가 끝나고 배웅을 하면서 주인 부부가 말하길 그렇게들 배가 고팠었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 몇 가지를 좀 담아봤으니 가져가세요. 어느 미식문화 전문가의 프랑스 유학 시절 회고담입니다. 옆집 프랑스인 부부가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까지 집으로 초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닌 밤중에 배고픈 동양 유학생으로 전락하고만 이 해프닝의 발단은 자기 생각에는 한국식 식사 예절의 기본인 식사 중에는 말하지 말라, 즉 식불언이라는 공자님의 가르침을 너무 잘 지켰다는 데 있었습니다. 식불언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식불언은 조선시대, 즉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그룹, 하인, 하녀, 행랑채손님, 노비 등 최소한 7단계의 신분으로 구성된 대가족 제도에서 총 인원수에 비해 식기와 밥상, 반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불가피하게 같은 반찬의 밥상을 최소한 5번 이상 돌림상하기 위해 다시 말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정부 관공서도 실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때 각자가 15분 남짓 재빨리 번갈아 먹었는데 수저와 밥그릇, 국그릇 씻고 퍼담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경복궁 근정전의 경우 당상관, 당하관, 주사, 서기급, 하위직, 여직원, 일용잡급, 민원실 손님, 노비그룹, 미결수 등 대략 15단계의 신분 그룹별 식사에 따라 전체로는 서너 시간이 걸려 오후 업무가 자주 마비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선조 시절 율곡선생이 시정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재정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 유야무야 되었다는 기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21세기 현대에 와서입니다.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해외로 공부하러 나가지만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영어 혹은 현지어 습득과 학위 취득입니다. 그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면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유학한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과 함께 사는 이는 불과 몇 되지 않습니다. 외국 생활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들 하지만 실은 본인도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을 알면 고쳤을 테지만 그걸 모르니 고치지도 못하고 맥없이 쫓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스펙으로 보면 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박대가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두 무지이거나 거짓 혹은 변명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현지인들과 융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학 중에 학교 공부만 했지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 융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사 문화, 즉 테이블 매너에 대한 무지가 상당한 원인입니다.
식불어는 그한 예라 하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미국만 하더라도 유학원 학생일 때에는 싸가지가 있건 말건 무조건 환영입니다. 어차피 공부를 마치며 돌아갈 장기 관광객이나 마찬가지이니 그 정도는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인으로 올 때에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소통 능력에 대한 검증이라 하겠습니다. 서양인들의 시각에선 도무지 인격체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인처럼 말을 가능하면 절제하고 집중해서 음식을 먹으면 남보다 빨리 후다닥 배불리 먹어치울 수 있게 됩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체화한 습성입니다. 게다가 입속의 음식이 밖으로 튀어나올 염려도 없습니다. 당연히 밥 먹으면서는 대화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밥을 먹고 난 다음 자리를 옮겨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까짓 점심 한끼 해결하는데 1시간 혹은 그 이상을 보낸다는 건 가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식당, 찻집, 술집이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서양인에게서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 주계장막 중국을 찾았을 때 자신의 오찬 상대로 앉은 허름한 양복을 입은 두 중국인을 보자 절로 얕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데 막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자 그 테이블 매너며 교양, 그리고 동서양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에 놀라 감탄을 금치 못했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식사를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배를 불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음식이나 와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즐기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런천에서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가벼운 식담 속에 협상과 거래의 메시지를 은근히 깔아 주고받습니다. 음식에만 집중하면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음식을 남긴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주은래 총리는 주요 외빈가에 만찬이 있을 때에는 미리 주방에 들러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칫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데에만 열중하게 될까봐 미리 배를 반쯤 채우고 나간 것입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에 다진 내공이겠습니다. 오찬장에서 나를 기다릴 고급 요리에 마음 쓰지 말고 먼저 컵라면 한 개 정도로 배를 채우고 가야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